걔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없습니다. 걔 스트레스 많습니다. 맞아요. 집에서 뭐든 먹습니다. 아니, 그래도... 신발하고 모자 뭐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갔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개화나요, 개화나. 예, 개화나. 그 넷이. 본능을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남자로 태어난 개인데 여자로 만들어버리면. 툭툭.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장샨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大家好我叫张珊珊我是来自中国吉林认识你们很高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장샨샨 씨.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중국? 기림성에서 왔어요. 기림성에서 오셨어요? 예. 한국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요?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 그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수술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성형외과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셔서. 많이 있어요. 1년에 우리 회사 통해서 온 사람이 한 100명 넘어요. 그래요? 연예인도 있고 그래서. 되게...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나이가 드신 분이 주름살 많이 하시고요. 예. 그냥 젊은 사람들이 눈, 코, 아니면 광대, 턱, 가슴까지 다 해요. 가슴 수술은 얼마 정도 하는데요? 500만 원 보통 1000만 원까지요. 1000만 원?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의 차이는? 차이는 뭐예요? 어떻게 했죠? 차이가? 아, 보험을 차이가 있어요. 실리콘 쓸 수도 있고, 자기 지방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텍스도 쓸 수 있어요. 반대로 하면 돈 줘요? 자, 반대로요? 반대로 좀 축소하면 돈을 주냐고? 저한테 좀 줄이는 것도 솔직히 확대 드는 것보다 줄이는 거 더 어려우는 거죠. 왜냐면 그게 더 비싸. 그렇죠. 왜냐면 그 흉터가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싸게 받아요. 자, 그럼 막강해진 중국 라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녀들의 스타 시작합니다. 자, 릴레이 토크 줄줄이 마련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쇼킹했던 첫 경험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쇼킹이었어요. 뭐 신발을 밟거나 지나가다가 부딪히거나. 맞아. 예, 근데 그 이후에 뭐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서. 그래갖고 만약에 신발을 잘못 밟았으면. 밟았다. 딱 밟았다. 그러면 마벳. 그리고 딱 마벳이라고 말해줘요. 마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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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딱 쳤으면 excuse me. 딱 말해줘요. 가장 제가 우리나라 차들 보면은 문 옆에 다 이렇게 보면은 경사면서 보면은 뻥뻥뻥 꼼불 자국 있어요. 그쵸, 찍혀있죠. 문 열 때 팍팍 열어요. 아, 옆차.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미안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좀 열어야 되는데. 예. 심지어 사람 있는데도 열어서 쿵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가요. 그럼 과연 우리 미녀들의 스타 어떤 일들을 겪어봤을까요? 먼저 프란신이부터 시작합니다. 프란신 씨. 눈썹 문신이다. 눈썹 문신. 캐서린 씨. 따로따로 밥송. 네. 따로따로 밥상. 따로 따로 씨. 따로따로. 여자들의 내성이다. 이야. 따로 씨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예, 출장 갔다 오셨거든요. 루반장님. 미니들의 수도 출연이다. 네. 벌써 한 1년 되셨죠? 작년 12월 9일. 네. 부터 나왔어요. 네. 루베이라 씨, 캐나다에서 오신. 네. 열심히 쓰는 시간 공부해야 돼. 너무 무섭고 좀. 저한테 호감이 있으면 우리 좀 만나볼까요? 네. 만납시다. 오. 오. 야, 우리 다 영 됐네. 영 됐네. 미녀들의 수다 덕분에 진짜 많은 기회가 오고 정말 행복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자들의 내숭이다. 예. 왜 무슨 말씀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핀란드에서 자라와가지고 이제 여기 처음 왔는데 내숭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친구랑 어떤 닭갈비집 가서 이렇게 닭갈비 먹으러 갔는데
근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어떤 여자가 완전 앵앵거리면서 완전 진짜 높은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저 뭘까? 지훈한테 물어봤더니 아, 저 여자 어디 아픈가? 왜 목소리 저리냐고 그랬어요. 지훈가 아, 아니요. 원래 이렇게 남자 앞에서 이렇게 좀 귀여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빠, 나 마음 많이 상했어. 왜? 우리 지금 만난 지 40일 됐는데 선물도 안 주고 그래요. 네 돈으로 사서 해라. 오빠 뭐 맛있는 거 좀 사줘. 우리 곱창 먹으러 갈까? 내가 돈이 없어. 애교 부리면서 곱창 먹으러 갈까? 오빠, 에바는요? 배고파. 와. 오빠. 오빠, 우리 다 먹을까? 야. 진짜 밥 먹고 싶다. 너무 맛있었어. 너무 신난다. 서유리 씨 한번 해보시죠. 오빠. 너무 사장님. 배고파. 우리. 네. 김정우 씨 되게 좋아하시네. 왜요, 브로 씨? 모르겠어. 왜 한국 여자들이 이 소리. 아,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자, 보실래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애교 있게. 오빠. 얘 길어야 되는구나. 오빠, 나 너무 추워. 길어야 되고 끝이 약하게 떨려야 네. 됩니다. 예. 오빠, 밥 따줄대요. 오빠, 밥 따줄대요. 와, 안 길어도 돼, 안 길어도 돼. 막 지금 통장 깨고 싶어요, 적금을. 오빠, 지연이 배고팠어요. 지연이 배고팠어요. 그렇지, 이름이 들어가야죠. 야, 이런 얘기하는 거. 예, 자. 최고다. 오빠, 배고파. 나 그 섹시해. 배고파? 배고파. 뭐 사줄까? 뭐 사줄 건데? 오!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뭐 먹을래? 나?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야! 야, 미관 씨, 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진짜 저 정도가 제가 볼 땐 현실적인 애교 같아요. 그쵸, 너무 그쵸. 거기서 오빠 이러면 무서워진다 기분. 근데 나 진짜 어떻게 했어?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라 현실적이지 않은 게 뭐야? 자, 따로 누나. 나 3일 동안 굶었다. 왜 그랬어? 직장 날라가고 집에서 쫓겨나고. 진짜 나. 누나 부탁이다 진짜. 이게 애교의 애원이야. 아니 진짜 애교 아니야 이거. 본인들의 나라에 애교스러운 말투가 있다라는 나라 소개해주세요. 애교스러운 말투가 있는 나라. 일본? 어. 일본 어떻게 해요 애교? 그 사유리는 냥 이런 거. 아 그래요? 애교는 없고 섹시한 거 좋아하는 거. 네. 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 씨가. 이건. 그만. 그냥 우리가 CF 소망이 보던 두통 뜨신통. 에바 씨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김정은 씨에게 좀 섹시하게. Hey, baby. 자, 프란시니 씨. 한국 아주머니들이 뭐 눈썹 문신 많이 하잖아요. 아주머니 보면 눈썹 다 똑같대요. 똑같이 생겨요. 뭐 얇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약간 파란색. 눈씨. 근데... 파란색. 오래된 눈썹이 예. 파란색이나 뭐 보란색. 다 똑같아요. 예. 신기해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면 막 다 화장 지우잖아요. 네. 그런데 눈썹 여기 눈 여기도 입술도 그것만 모양만요. 아~ 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그리고 눈썹 그리고 근데 뭐 하다가 땀 흘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눈썹 하나에 아니면 눈썹이 시작점만 딱 있어. 아, 그렇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